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정진철입니다. 오늘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3DMAX로 게임 캐릭터 제작하기 과정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UV 작업하고 어떻게 텍스처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전 시간에서 이제 완성된 모델링을 이제 UV 작업을 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저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오브젝트가 많기 때문에 이걸 다 UV 작업을 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몇 개만 찍어가지고,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 얼굴 부분에 대한 것만 UV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텍스처링하고 이제 어떻게 게임 엔진으로 넘기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UV 작업에 앞서서 이 UV 에디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 UV 에디터 같은 경우에 이제 맥스에서 UV 작업할 때 많이 쓰이는 이 명령어고요. 이 언램 UV죠. 이 언램 UV 명령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UV 작업을 할 텐데, 3ds Max 2017 버전에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UV 이 에디터에 대해서 어떤 명령들이 들어왔고 또 어떤 업데이트가 들어왔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 어떻게 UV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ds Max로 돌아가서 이 UV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3ds Max 상태로 돌아왔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 시간에 저희가 만들었던 로봇, 이 로우 폴리곤 로봇가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폴리곤 라인도 보이고요. 네, 이제 요 부분을 이 여러 가지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나눠진 거다 하진 않고요. 요맨 위에 있는 요 머리 부분에 대한 UV 작업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UV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언랩 UVW 맵을 이 모디파이어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X를 누른 다음에 여기다 언랩을 치면은 언랩 UVW 이 모디파이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을 누르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요 윗면만 할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제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으로 키고요. 네,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하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2017에서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아무거나 이렇게 세그멘트 같은 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엣지 상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행 단위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 상태에서 이렇게 옆에 엣지를 누르면은 이렇게 횡이나 종 상태에 이렇게 셀렉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면은 이렇게 종단면에 대한 선택, 그 다음에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은 다음 엣지를 누르면은 횡에 대한 선택 이런 식으로 이제 셀렉션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미 이쪽에 보시면은 이 시멘트릭 지오메트리 셀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키시면은 네 제가 선택한 게 이렇게 오른쪽 왼쪽 다 선택이 되죠. 요 선택에 대한 시멘트릭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엣지를 선택을 하면은 반대편에도 이렇게 파란색 기준면이 보이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Y쪽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 X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시멘트리 기준이 켜져 있습니다. 축을 물론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UVW 에디터로 가시면은 이제 다른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UV 에디터를 열었고요. 보시면은 자, 일단은 저 뒤에 오브젝트가 있고 이렇게 있고 가장 크게 이제 2017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뭐냐면은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브러쉬라는 탭이 하나 더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시프트로 이 크기를 브러쉬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무브로 되어 있고요. 이 오른쪽 거는 릴렉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UV를 펴주죠. 이런 식으로 무브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펴주고요. 브러쉬로 이제 여러분들이 UV 작업도 하실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은 이 뒤에 보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다른 걸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건 이제 체크인데 2017에는 이제 이건 말고 다른 텍스처로 적용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텍스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UV에 대한 전복값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앵글 디스토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마야에서 있었던 기능인데 이 지금 빨간색하고 파란색들이 보이잖아요. 이 빨간색은 실제 UV가 이 UV가 이제 실제 모델에 비해서 더 조밀하게 있는 밀도가 좀더 조밀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초록색은 조금 더 넓게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색일 경우에 이제 1대1 비율로 UV가 펴졌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프리셋이 몇 개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보시면 멀티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멀티타일을 눌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자 제가 요걸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U1, V1, U2, V2 이런 식으로 타일이 계속 늘어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요게 이제 멀티타일이라는 건데 요게 이제 멀티타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맥스에서 2017에 이제 지원된 기능인데 만약에 이제 UV 이게 원 U1, V1에서 이제 작업이 넘어갈 경우에 U2, V2를 이제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텍스처량이 좀클 경우에 이제 이런 멀티타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페이스 몇 개만 선택을 한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쪽에도 디스플레이 아이솔레이션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버튼을 키면은 제가 선택한 오브젝트만 요 엘레먼트 단위로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죠. 지금은 이 시메트리 기능이 켜져 있어가지고 반대편도 같이 선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네, 일단은 요 정도가 이제 2017 UV 에디터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이었고요. 이제 요 완성된 오브젝트에 대한 UV를 한번 제가 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멀티타일은 안쓸 거니까 멀티타일은 끄고요. 자, 그냥 간단하게 피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오브젝트가 아니라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는 이렇게 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쪽 위에 있는 재단선을 기준으로 해서 필 겁니다. 그래서 총세 조각이 나오게 필 예정입니다. 이렇게 심이 될 부분을 선택을 하고 이쪽 필 모드에 보시면은 필 모드 맨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엣지 투 심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 엣지 선택 라인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페이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예, 시메트리 기능을 끄겠습니다. 다음에 이쪽 필 모드 있는 심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Expand Polygon Selection to Sim이라는 거를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초록 파란색으로 된심 안에 있는 내용들만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UV 작업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펴야 되는지 일단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젝션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딱 찍고 가운데 부분만 살짝 모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 평면으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축을 정해야 되겠죠. Y축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 움직여 주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것도 이런 식으로 스케일 조절을 한 다음에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제가 이쪽 뒤쪽 백뷰를 기준으로 해서 요 부위를 찍었기 때문에 요 중간에 겹치는 부분은 이제 오버래핑이 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버래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것만 선택을 한 다음에 스케일을 약간 줄여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셀렉트를 했고요. 이쪽 UVW, 이 UV 에디터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살짝만 줄여주겠습니다. 여기서 살짝만 줄여주고요. 네, 대충 이렇게 뒷부분은 이제 UV가 다 펴진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라인을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위에면 하나, 아래면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시 또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쪽도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어 있겠죠? 자, 요거를 다시 또 이쪽 필 모드에 있는 엣지 투 시뮬 커버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를 하나 선택을 하고 시뮬 들이키는 꺼주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요 익스팬드 폴리건 셀렉션 투 시뮬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페이스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쪽 필 모드에서 퀵피를 누르시면은 이 오브젝트가 자동으로 펴집니다. 보시면은 제가 요 퀵피를 한번 눌렀는데 퀵피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자동으로 펴집니다. 그래서 UV 작업하기 굉장히 좀 편하게 빠르게 UV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면 요 위에 면이 되겠죠. 요 페이스 선택권을 한번 누른 다음에 제가 원하는 페이스 선택을 하면은 요렇게 잘려진 심 모양대로 한꺼번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선택한 다음에 다시 퀵필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다음에 뭐 로테이션 갖다가 살짝 돌려가지고 수평 맞춰주는 거죠. 자,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뭐 리사이징 하고 그다음에 패킹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UV가 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 체크박스가 이렇게 투영이 돼가지고 UV가 잘 펴졌는지 안 펴졌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처링 작업할 때 아, 여기가 더 왜곡이 많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UV 작업이 끝났고요. 요거를 일단 UV를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이쪽 툴에 오셔가지고 렌더 UVW 템플릿이라는 걸 누르면은 지금 보는 UV를 이 그림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파일은 JPEG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렌더 버튼을 누르셔야지 이제 파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뭐 파일 사이즈는 몇으로 할 거냐, 지금 1024 레졸루션으로 이 파일을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버래핑이 되는 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 라인 파란색으로 지금 보이시죠? 이런 초록색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심 라인을 표시하겠느냐 말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일단은 뭐 세팅이 다돼 있으니까 렌더 UV 템플릿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뽑히고요. 방금 전에 제가 설정했던 그 경로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 UV 파일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럼 이렇게 똑같은 이미지가 제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 UV 이를 갖고 포토샵이나 이제 다른 텍스처링 어플리케이션에서 텍스처링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UV를 피는 작업이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용자마다 이제 테크닉이 있는데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걸 텍스처링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오클루전 맵이라는 거를 뽑을 건데 오클루전 맵 뽑는 방법은 여기서 렌더링 메뉴에서 이쪽 렌더드 텍스처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이제 오클루전을 뽑게 됩니다. 보통 이 멘탈리에 있는 이 오클루전을 뽑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스캔라인에서 스카일라이트 하나 만든 다음에 이제 오클루전을 뽑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렌더 투 텍스처라는 거를 하나 요 창을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명령 중에서 라이트에 보시면 스탠다드에 스카일라이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카일라이트를 아무데나 찍고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에 가셔가지고 요 캐스트 쉐도우라는 걸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일단은 제가 이 오클루전 베이크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펜딩이 지금 2로 되어 있는데 한4 정도까지 높이고요. 그 다음에 맵 채널로 1번을 넣고요. 이렇게 Add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Complete Map이라는 거를 Add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이 이 베이크된 파일이 저장될 때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일단은 베이크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베이크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알파는 필요가 없으니까 24비트로 넣고 텍스처 사이즈는 1024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겟 맵 소스는 디퓨즈로 넣고요. 네, 대충 이렇게 이제 세팅이 끝난 다음에 렌더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얘가 렌더를 시작을 합니다. 네, 이렇게 렌더링이 다 끝났고요. 요걸 이제 제가 이제 저장된 폴더에 가서 열어보면 되겠죠. 자, 이제 저희가 두 개의 이미지를 뽑았는데 하나는 UV 이 좌표가 그려진 격자무늬로 되어 있는 UV 맵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 뽑았고요. 그 다음에 오컬러전을 하나 뽑았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갖다가 이 텍스처링을 보통 하게 되는데 게임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뭐 모바일 게임 캐릭터를 만드느냐 아니면은 뭐 PC용 게임 캐릭터를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텍스처 사이즈들이 약간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뭐 많게는 1024까지도 쓰고요. 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이제 UV 맵이 나오면은 이 UV 맵을 이제 짜집기를 하는 거죠.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큰 통맵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통맵으로 만들기 전에 텍스처링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샘플 하나만 뽑아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UV를 뽑았으면은 이 UV 안에다가 이제 텍스처링을 하게 되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UV 이미지를 이제 제가 포토샵으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 UV 밑에 쓰일 칼라맵을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선정을 한 칼라맵 위에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이 렌더링 오컬루전 이미지 있죠? 이 이미지를 멀티플라이로 이제 포토샵에서 이제 오버랩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어두운 색은 이제 까맣게 나오고요. 하얀색은 좀 투명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음영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오컬루전 위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메카닉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라인들을 좀 그려줬어요. 이런 라인들을 일단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폴리싱 같은 이런 이제 페인트가 벗겨진 것 같은 질감을 좀낸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데칼이라든가 조금 더 이제 녹슨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제 리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처링이 완성이 된 거죠. 네, 지금 보시면은 기본 이 스탠다드 쉐이더에다가 바로 그냥 텍스처 연결한 겁니다. 방금 전에 아까 보셨던 그 텍스처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냥 입힌 거죠. 텍스처링을 이런 식으로 이제 질감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작업을 해 나가는 거죠. 보시면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제가 UV 작업을 했던 요 윗부분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텍스처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처링을 완성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1024짜리로 요 위에 부분만 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 오브젝트들이 있으니까
UV 작업을 약간 조금 작게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하나의 UV에 넣어야 되겠죠. 저는 이 캐릭터에다가 1024짜리 텍스처 두 장을 사용을 했고요. 보시면은 텍스처링을 사용한 오브젝트는 이렇게 콤바인을 해가지고 두 개의 오브젝트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게임 엔진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적은 양을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브젝트를 두 개를 나눴고요. 이렇게 이제 소스를 뽑은 이유는 이제 제가 설명드릴 텐데, 보통 게임 엔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은 부분 이 텍스처링 서포트를 하지 않지만은 뭐 PC 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콘솔 게임 쪽에 가시면은 이런 MCU 맵이라든가 뭐 러프니스 이런 노멀 맵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맵들을 적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게임 엔진에 보여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안에 이제 스틱 레이온 게임 엔진 쉐이더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안에서 스틱 레이 게임 엔진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맥스에서 바로 쉐이더를 만들어서 게임 엔진에서 더 이상 에디트할 필요 없이 바로 샌드로 누르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틱 레이 안에서 이 쉐이더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맥스에서 PBR 쉐이더 적용이 된 캐릭터가 있으면은 이맨 위쪽에 스틱 레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틱 레이를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커넥트를 한번 누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낸 메시지를 샌드 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로봇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렇게 파일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스틱 레이 창이 이렇게 띄워집니다. import FBX 파일이라는 창이 띄워지고요. 이건 이제 스틱 레이에서 띄워진 창인데, 맥스에서 이제 보낸 신호를 스틱 레이에 받아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창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방금 전에 보냈던 이 FBX 파일 임포트를 하겠느냐 하면 임포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스틱 레이 안으로 이렇게 오브젝트가 들어옵니다. 자, 로봇이라는 오브젝트였죠. 이거를 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게임 캐릭터를 이 엔진에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잠깐 동안 이 UV 에디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UV를 어떻게 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UV 에디터와 관련된 이 UV 에딧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처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서브스탠스라든가 아니면 뭐 바디페인트, 마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3D 뷰에서 페인팅 작업을 할때 쓰는 그리고 UV를 필때 쓰는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설명을 안 드렸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맥스 안에서 이제 UV를 피고 포토샵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텍스처링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맥스 안에든지 그런 3D 뷰어에서 텍스처링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 이제 뷰포트 캔버스라는 기능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따로 또 시간이 되면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 만들어진 오브젝트에 대한 UV 작업과 텍스처링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보고 바로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완성된 텍스처링 완성된 캐릭터를 갖고 이제 바이패드나 조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리깅을 하는지 그리고 그 리깅된 캐릭터를 어떻게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주 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